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 하이브에 대해서 세무조사 면제 등약 200개에 달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9월 6일 고용노동부는 방탄소년단 하이브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이브는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을 서는 등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6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대신해서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정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정부는 하이브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하이브에 약 200여 개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이브에 대해서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무조사 면제는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특혜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면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하이브에 대해서 향후 3년 동안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 특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면제와 금융 특혜뿐만 아니라 정부는 하이브에 대해서 200억에 달하는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내년 하반기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과 맞물려서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받는 등 제2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초대박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